아가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름의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고 소식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질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섬유한 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의 쌍태 어린 자손 같구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와 같이 참으로 사랑스럽게 어여쁘게 보십니다. 그런데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보시는 이유는 내가 원래가 사랑스럽고 어여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아내로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기 원하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아내로 택했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말해요? 값없이 주신내다. 그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그 사랑을 아느냐,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이냐 그 말이죠.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보신 것이 우리 1절, 2절은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3절부터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렵고 입술이 홍색질 같고 그 입은 어엽다. 입술은 이렇게 말하는 입이에요. 빨간 립스틱을 바를 것 같이 느껴지게 아름다운 붉은 입술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홍색실 같고 라고 표현했어요. 자, 홍색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막도 그 문에 네 가지 색실을 가지고 짓게 돼 있고 에봇에도 그 색실을 가지고 짓게 돼 있고 그 세 중에 홍색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막에 실이 네 가지가 실이 있어요. 하나는 청색, 그 다음에 자색, 홍색, 가는데 꽃, 배실. 청색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자색은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고 있고 홍색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 그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가늘게 꼰 배실은 죄 없는 예수, 거룩하신 예수를 말해요. 자, 그러니까 청색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자색은 왕 중에 왕이신 것을 말하고 홍색은 바로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분이 가늘게 꽃 배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문을 네 가지 실로 짜서 만들어요. 성막의 문이. 우리 입술의 홍색실이라는 얘기는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입은 상태를 말해요. 내 입술이 이렇게 아름답고 주님이 볼 때 어여쁘다고 보는 것은 내 입술. 그래서 지금 뭐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에 그 스파이들이 들어가 숨었을 때 그들을 숨겼다가 내보낼 때 그 창문에다가 뭐를 달아요?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 그 홍색실을 다르라 그래요. 그 홍색실을 보면은 그 홍색실을 다른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홍색실을 다른 기생 라합의 집만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의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비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홍색실을 다른 집을 나가면 죽임이 오고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 기생 라합의 집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시하도록 만드신 도피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부터 사망의 권세자로부터 도피하게 해서 숨게 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피 흘린 집이고 또 붉은 홍색 줄이 달린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색 줄이 달린 집 안 나들은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나 그 집을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곧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입에 뭐가 달려 있어야 돼요? 홍색 실이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홍색 실이 우리 입에 달려 있다라는 그 말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한 것처럼 내 입술에 뭐가 지켜지는가? 예수님의 피가 달려있고 그 피뿌림으로 내 입이 지켜지는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선지자로 세워질 때 그 입술에다가 뭐를 갖다가 숯불을 갖다가 데워져서 정결케 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입술이 무엇으로 정결해지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 우리 입술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라면 구원을 맛보는 자라면 내 입술에는 홍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 구원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입술에 그 구원의 입술, 생명의 입술이 증거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 입술이 아름답고 어여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이 무엇을 하니까?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의 그 일을 항상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지셔야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아우 나같이 부족한 게 뭐를 하겠습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이러고 했더니 주님이 야단을 쳐요. 왜? 너는 부족해. 너는 원래가 어리춘 달리 부족한 죄인이야. 하지만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영을 부으시고 주님이 생명으로 채우셔서 그 입술을 복음으로 들어 사용하실 때 너는 내 힘으로 사는 자지 네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겸손한 것 같이 마치 그게 뭐 잘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절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나 같은 자가 무슨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힘 주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니까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하라 그러면 주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내 입술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홍색 실이 내 입술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에는 끊임없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가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되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아유 참 말도 맛깔스럽게 하네 이런 얘기하죠. 맛나게 말을 하는 거. 근데 그 맛이 뭐예요? 소금으로 맛깔스럽게 하는데 소금은 성경에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해, 죽어버린 물이 되어지게 한 소금이 있는가 하면 다른 소금은 소금 언약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금 언약이에요. 근데 왜 여의 말씀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느냐? 소금은 변질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붉은 줄이 내려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의 약속이 내 입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은 자는 그 구원의 언약과 그 약속이 내 입술에 여러분의 열매로 맛깔스럽게 맺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로 드려지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 입술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찬송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홍색줄이 달린 입술, 그 입술은 우리 주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내 입술이 아름답고 구원을 그 입술이 늘 찬양하고 경배하니 참으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입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자, 우리 뺨이 얼굴 가운데 여기서 양쪽에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와 있죠. 근데 요 뺨이 성류 같대요. 근데 성류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 성류를 딱 깨면은 그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요런 알맹이들이 모여 있는데 알맹이 하나하나이지만 다 피가 고여 있어요. 그렇지만 성류 한 알이 됐어요. 근데 이 성류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옷을 입잖아요. 에봇을 입어요. 처음에는 속옷 하얀색을 입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데 청색 옷 밑에 하나는 성류, 하나는 금방울, 하나는 성류, 하나는 금방울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매달아 놨어요. 그 옷이. 그럼 이 성류는 무엇을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하나가 된 주 영혼들을 말합니다. 내 뺨이 성류 같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얼굴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그 피를 힘입은 자가 되어져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뺨의 성류 한쪽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성류 한쪽이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피가 이렇게 톡 건드리면 촥 하고 나 성류 탁 건드리면 빨간 게 촥 나오는 것처럼 나를 탁 건드리면 뭐만 나와야 돼요? 피만 나와야 돼. 무슨 피? 예수님의 피. 육의 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뭘 말했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찌르는 건 사단이죠. 그럴 때 예수 피가 나오면 나는 살라도 찔러도 나는 죽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나는 없어지고 예수 피만 보여야 한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말씀이 뺨은 성류 한쪽 같은 사람이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라고 말해요. 이 목이 무기를 뒀대. 아니 이 목에다 무슨 무기를 둬가지고 뭐 다윗의 망대. 다윗의 망대는 다윗이 그 다윗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목이 어떤 역할을 해요? 목은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이에요. 근데 이 목이 무기를 두려고 건축된 망대 같다는 얘기는 이 목에 무기가 둘러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목에 여러분 목이 무기가 둘러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어여쁘고 어여쁜 자는 여기에 무기가 둘러져 있는 자인데 다른 반대로 어떤 자가 또 있느냐면 목에 멍에가 메어진 자가 있어요. 목에 멍에가 메어진 자와 무기가 되어진 다윗의 망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목에 무기가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의 갑주를 입은 무기를 가진 것으로 이길 수 있는 자예요. 항상 깨어서 있는 자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들어가냐면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으로 걔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 그렇죠? 항상 사단은 생각으로 우리 속에다 귀에다가 딱 숙살거리고 주고 그리고 이 속에서 뭐야? 맞아. 이렇게 잡아들여요. 참 세상 거는 생각을 딱 주면 맞아. 그리고 참 잘도 받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여기다 딱 줘도 아휴 그렇지만 이러고 내밀어. 죄의 멍에가 메어서 그 죄의 생각에 참 잘도 메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목이 망대가 돼요. 절대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딱 파수꾼을 세우고 지키고 있는 목이어야 돼요. 여기서 지시를 받을 때 딱 여기서 파수꾼을 세워서 암호 예수피 할렐루야 들어가. 안 그러면 안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에게 지시하는 말씀이면 아멘 하고 이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통과를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질 때도요. 생각 속에서 죄 짓는 거는 빨리 회개를 하면 금방 회개가 되는데 이 마음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회개하는 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생각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쳐버려서 내쫓아야 돼. 무기를 둬야 돼. 우리 목에 무슨 무기? 말씀의 무기, 생명의 무기, 은혜의 무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내 목에 무기로 들려져 있다면 모든 생각에 들어온 부정적인 것들은 내 마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망대는 다윗은 승승장구한 자예요. 열두 지파를 하나로 통합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건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거는 그 겸손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내가 내 목이 다윗의 망대와 같이 되려면 항상 목이 꼿꼿한 자가 아니라 목이 구부러진 자예요. 다윗은 겸손하게 목이 구부러진 자거든요. 근데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 목이 꼿꼿한 자, 이 폐악한 자, 정말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이 목이 고든 자고 꼿꼿한 자고 멍에를 맨 자야. 하지만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는 다윗의 망대와 같은 목을 가진 자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다윗의 망대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그 목을 구부리고 주님 앞에 맡긴 그래서 늘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망대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대요. 방패가 1,000개 1,000이라는 단어는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000으로 사용되어진 건 모든 것의 끝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마지막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방패가 천이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아무도 침범할 수 없게 완전한 방패가 되어 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어진 신령이라면 우리 목에 그 방패가 있어서 절대로 다 막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자로 상징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신랑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여인인데 그 여인이 유방이 둘이야. 두 무덤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정세와 권세를 가진 걸 말해요.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세겜의 도시에는 그 양쪽에 산이 있어요. 유방과 같이 양쪽에 산이 있고 그 두 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산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그림신산, 하나는 에벨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하신 거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 축복을 기록하고 에벨산에는 저주를 기록하라.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무슨 복을 받을지 기록하고 또 에벨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저주가 임할지를 기록해라. 세겜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정사와 권세. 이 어깨라는 단어를 봤어요. 어깨가 뭐야? 양쪽으로 딱 있죠? 정사와 권세. 누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유방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복과 저주 앞에 내가 늘 그 율례의 말씀이 내 법이 되어져 있는 내 의가 되어져 있는 사람 네가 갖고 있는 내 두 유방 믿음은 이 말이에요. 유방은 뭐가 나오는데요?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젖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그 젖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데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그 보좌에서는 선과 악을 축복과 저주를 생명과 사망을 주시는 우리 주 단 한 분 통치자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는 백합화. 백합화는 향기를 내는 꽃을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목에 망대가 다윗의 망대같이 되어지고 천 개의 방패를 가진 목을 말하고 있으며 두 유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슴에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과 사망으로 심판하시는 공의가 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붙여요. 근데 그 흉패를 붙이는데 흉패 안에다 뭘 두냐면 우림과 둠밈을 넣게 해요. 근데 우림이라는 뜻과 둠밈이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과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꼭 가슴 흉패에다 그걸 넣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의, 의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의는 우리의 빛, 우리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완전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그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생명과 사망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신령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신령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 의를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슴에 믿음이 되어지고 호신경이 되어져요. 나를 항상 보는 거울이 되어져요. 나를 항상 판단하고 나 자신을 분별하는 거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두 유방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두 유방은 백합화가 꼴을 먹는 쌍태어린 사슴.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꼴을 먹는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먹고 어디에 들어간 사람만 꼴을 먹어요? 성소에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봇을 입고 나간 사람만이 꼴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심장에 마음에 주로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성소에 들어간 자가 되어져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정말 열매 맺는 사슴과 같이 그렇게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백합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서 흘러나온 향기를 말해. 이 안에 그 예수님의 백합화 향기가 나타나려면 신의 성품이 나타나려면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두 유방이 내 심령에 세워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가슴은 있는데 여자가 유방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젖을 못 먹이니 아기도 못 낳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심령에는 두 유방이 있어야 돼요. 두 유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안에 내가 그것이 내 의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빛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호신경이 되어져서 내 마음을 항상 다스려서 잘 분별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합화는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두 유방을 가진 백합화 같은 그러한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육신의 마음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영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두 유방이 세워진 자예요. 항상 주의 말씀이 내 법이 되어진 자예요. 십자가가 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의가 되어진 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로 보면 죄를 진 걸 볼 때 정죄하게 됩니까? 아니면 궁유를 뵙게 됩니까? 그 사랑이 나타나니 백합한 것. 그 사랑이 향기롭게 나타나서 우리 신의 성품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보고 이렇게 믿음이 두 유방에서 젖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맺고 쌍태 사슴같이 새끼를 낳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려면 내 심령이 예수님의 의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그런 사람이 어렵다. 내 입술이 그러니까 이 입에서 뭐만 나와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만 나오니 이 입술이 홍색 실이 있고 이 입술이 참으로 아름답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느냐? 생각으로 들어온 거 여기서 잘 점검하셔서 밑으로 내려갈 거 내려가지 말 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의만이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홍색 실만 보여지는 아름다운 입술, 예수님만 찬양하는 입술,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없는 정말 입술의 찬양이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